안녕하세요. 저 배사입니다. 오늘은 컬리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한살림, 오아시스, 마켓컬리 이렇게 세 군데서 보통 당을 보는데 한살림은 이제 왔다 갔다가 급한 거 우유나 내 식혜 식혜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가자마자 식혜를 꺼내가지고 나오면서 벅벅벅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. 그런 거 살 때 한살림을 가고 오아시스를 메인으로 하고 이제 컬리를 가는데 컬리에서 이제 뭘 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26번을 사 먹은 게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연초부터. 그게 바로 진간의 잡채. 네, 그거 진짜 좋아요. 우리 가족이 진짜 좋아요. 주말에 한 번은 진간의 잡채를 먹는 날인 것처럼 거의 그 잡채를 먹었어. 이제는 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다. 이제 2주에 한 번으로 하자. 그래서 지금 우리 집 냉장고는 없어. 몇 번 제가 한 두 번 정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봐요. 맛있어요.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커피인데 이게 이제 네스프레소 캡슐이에요. 내가 이 캡슐 아, 미안해요. 급하게 지금 하나 더 뜯어먹었어요. 이게 로에에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. 5월에 현대백화점 압구정에서 했었는데 라이브 시간이 8시였나? 9시였다. 폐점하고인데 그때 이제 거의 한 7시쯤에 사지마 PD님이랑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혹시나 내가 9시가 됐는데 이게 졸리거나 내가 정신을 못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2층을 막 돌아다니다가 네스프레소를 발견해. 그래서 이제 시음을 해서 한 잔을 마셨어. 근데 난 라떼를 먹는데 그때는 라떼가 이제 거의 폐점할랑 말랑 해가지고 라떼 우유를 또 데워달라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마셨어. 근데 그때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게 쓴 줄도 모르고 약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꾸덕꾸덕 마셨던 것 같아. 뜨거운 커피를 빈손으로 오기 뭐 해가지고 이거 캡슐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요. 집에 와서 내 스타일대로 라떼를 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그때 또 이후로 이거를 거의 매일 먹어요. 지금 9월이잖아요 20줄 정도는 시켜 먹은 것 같아. 바닐라 향이 끝에 묵직하게 있는데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커피랑 너무 어우러져가지고 계속 먹었다가 이제 초코도 한번 먹어볼까. 이게 초코가 또 있는 거야. 이 초코도 좋아해. 초코는 약간 쌉쌀한 그게 느낌이 있어. 그 묵직한 그 초코 향이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. 왜 카카오 향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되게 괜찮아.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만약에 바닐라를 먹었으면은 점심 먹고는 초코 향에 또 더 가게 돼.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.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너무너무 추천한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라떼를 저는 먹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켓컬리에서 N번째 짜짜하게 한 10통 먹은 것 같고 내가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20통 지금 판매한 데도 되게 많은데 컬리에서 쿠폰이 5만원 이상 샀을 때 7,000원 쿠폰 그거를 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내가 생활에 꼭 필요하고 구비해둬야 되는 거를 전 컬리에서 주문을 잘 하는데 카페에서 오트밀크 주문하면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를 주잖아. 이거 아 맞아 맞아 오아시스에서 주문할 때 오트는 이거를 주문하고 이제 컬리에서 주문할 때는 이거를 주문한다.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내가 늘 먹잖아요. 그게 또 맛있어.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또 레시피를 또 최초 공개할게요. 캡슐 1에 요거를 조금 적다 싶을 때 딱 멈춰야 돼. 그래 약간 진한 내 레시피예요. 보실 때 내 생각하세요. 나 하여튼 그래갖고 요거를 잘하고 나이송은 이 두 개를 또 다 싫어요. 내가 얘기했잖아. 나이송이랑은 입맛이 너무너무 안 맞아. 그랬을 때 저는 늘 그래서 구비해두는 게 이거야. 나이송 전용이고 그냥 손님들 왔을 때 일리 인텐소를 저는 그냥 늘 구비해두고 이거 마신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건 디카프. 내가 또 오후에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을까 봐 나에 대한 배려가 너무 깔려있지.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네, 그런데 내가 오늘 어제 마침 쿠폰이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컬리 또 주문했지 뭐야. 내가 또 오랜만에 언박싱인데 언박싱을 잘 안 해. 박스는 그때그때 버려야지.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막 박스 안 올려두는데 조금 그럴듯해 보일까 봐. 혹시나 우리 집도 이게 정보 셀까봐 내가 또 앞에 이거 마스킹 테이프 붙였다. 내가 이거 얼마 전에 그거 했었잖아. 우리 같이 이거 한 거 제가 소개했었잖아. 이것도 한 5년 정도 쓴 것 같아요. 5년 정도 썼는데 처음에 살 때는 너무너무 살 때 이 통로가 좁았어. 근데 어느 날 컬리에 입점되고부터는 어찌됐든 내가 쿠폰을 쓰려면 5만원 이상 구매해야 되고 요 휴지가 거의 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 맞추려면 휴지 만한 게 없고 마침 휴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문을 했다. 여러분들도 그때 좋으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마켓컬리에서 주문하시면 된다. 우리 집 이것도 한 100번 먹었을 수 있어. 들기름 막국수 아랫게 주말에도 먹었고 나윤이가 어제 또 찾았다. 잡채보다 더 심해.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 번 먹으면 그냥 쭉 달아서 먹지 막 의리파 쌀은 조선 현미를 먹어요.
가족들이 워낙 백미에 익숙해져 있고 나이송이 워낙 점심으로 헤비한 걸 좋아해요. 막 제육볶음을 욕하는 게 아니고 자극적인 거에 너무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.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집은 백미는 없다. 현미만 먹는다라고 이제 제가 선언을 했고 조선 향미 백미에 이거를 거의 5대5로 썼고 밥할 때 이거를 더 썼고 이것도 지금 몇 통째 먹으니까 좋더라고요. 통에 딱 들어있으니까 좋아. 쌀은 이렇게 하고 이걸 할 때 또 콩을 썼고요. 요거가 이제 렌틸콩. 그래서 렌틸콩이 콩밥을 내가 좀 안 좋아해. 압력밥솥을 안 쓰고 전기밥솥을 안 쓰기 때문에 콩밥을 할 때 일이 오래 불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또 미처 하지 못했을 경우 털 익은 걸 하면 그날 밥을 망칠 수 있으면 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쉽게 밥할 수 있는 게 렌틸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렌틸콩을 사가지고 이거는 크게 안 불려도 되고 그냥 밥에 어우러져. 되게 유명한 정희원인가? 그분이 렌틸콩을 그렇게 드신대.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보고 아 렌틸콩을 먹어야 되는구나. 또 콩 하나도 이것도 제가 이제 컬리에서 늘 주문하는 게 렌틸콩 병아리콩. 그러니까 병아리콩을 통조림도 팔고 그런데 이게 워낙 삶기가 쉬워가지고 통조림 같은 걸 안 사도 될 것 같은 거야. 이거 소금과 삭삭삭삭 해가지고 먹으면 딱 깨물었을 때 딱 부드럽게 이렇게 씹히는 게 있고 되게 짭조름하고 맛있어가지고 나윤이도 병아리콩 좋아해서 저도 이거 샐러드용으로 먹거나 간식용으로 먹기 너무 좋아서 딴데 오만데 병아리콩을 검색해봤는데 결국엔 이거를 계속 사. 한 10통은 넘게 먹은 것 같아요. 콩은 이렇게 두 개를 사고 있다. 제가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. 플레인 요거트를 만들어서 드시죠? 아니요, 그냥 플레인 요거트도 만들어 먹어요. 진짜? 어느 날 치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요구르트 만들어 먹으라면서 기계를 사주셨어. 아무튼 요거트를 만들 때 이게 매일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매일 이거 한 통 넣고 나머지를 요걸로 조금 부어. 그리고 나서 남은 걸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.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가 그냥 두 개가 늘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조금 뻑뻑한 게 불편하다 싶을 때는 이 요거트를 먹고 간식이나 저녁으로는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내가 또 차치키 소스 요즘 꽂혀 있잖아요. 이 요거트를 늘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산 원유 99.985% 985면 100이지 뭐. 이렇게 딱 사면 그릭 요거트도 만들고 그냥 일반 요거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두 통 해놓으면 1,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있다. 자, 이제 맛있는 거 이거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것도 몇 번 시켜 먹었더라. 최소 15번 이상은 먹었는데 나윤이랑 나윤이 아빠가 이걸 너무 좋아해. 맨 처음에 그 소금집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. 한 5년 전에 그때 나윤이가 진짜 어렸거든요. 매장이 많지도 않았어. 지금처럼 망원동에 그게 본점이 있을 거야. 이걸 먹겠다고 애를 데리고 갔어. 근데 오픈런을 또 했다. 엄마 그때 열정적이었나 봐. 가가지고 이 소금집에 있는 잠봉배를 먹었는데 사실 그때는 애 데리고 막 덥고 음악이 엄청 막 힙한 거야. 막 쿵쿵쿵거리는데 정신도 없고 막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. 막 캣컬리 이제 입점이 돼가지고 사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원래 잠봉배리가 겉에 빵이 조금 딱딱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.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. 한 점심 제가 잠봉배를 나윤이도 잘 먹고 우리 가족이 다 좋아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다른 데는 냉동이 많아.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시켜 먹으니까 한 입 먹어볼게요. 엄청 잠봉배 겉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데는 좀 느끼한데 빵 부드러워서 지금은 새건데 저희 집 늘 뒤에 이게 아마 얹어져 있었을 거예요. 이거 지금 몇 병 때 시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원래 다른 걸 시켜 먹었어. 한 4, 5만 원대? 조금 부담스러운 거야. 라페 만들 때 막 엄청 넣잖아. 휙휙 넣는데 특별히 저는 미식가가 아니어서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더라. 이것도 싸지 않아. 이것도 2만 원대거든요. 이것도 안 싸요. 그냥 무난하다.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한 제품이고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또 몇 병째 이것도 먹고 있다. 오늘 너무 막 특별히 스페셜한 맛있는 것보다는 조금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았죠. 제가 진짜 늘 없으면 안 되는 마켓컬리에서 여러 번 사 먹어가지고 몇 번 먹었는지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제품들 소개해봤습니다. 보라색 옷 입을걸. 그러네. 너무 화사한 걸 입었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. 안녕. 방을 거의 다시피 한단 말이에요. 보면 보는 거. 나 미안해. 왜 자꾸 안 들어 진짜. 요거를 거의 1:5. 약간 적게 넣어야 돼. 1:5. 내 뭐라는데. 1:5. 아, 워낙 삶기가 쉬워 가지고 살짝 불려야 되잖아요. 그럼 뭐 불리는데 뭐 어떡하는데. 뭐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.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. 그럼 내가 불려 줄게. 갖고.